지금 일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일본 고속도로가 이게 한 150km, 140km, 100km 미만인데 요금이 한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돈을 내고 달리는 도로가 바로 이런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인데, 도로가 보시다시피 이게 완전히 그냥 1차선, 어디 뭐 뒷골목 같은, 폭도 아주 좁아요. 이 차가 완전히 조그만한 차인데 폭도 완전히 좁고 수월도 못하고 이렇게 달리는 게 2만원짜리, 그것도 100km 미만의 2만원짜리 고속도로. 그리고 포장 상태도 그렇게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예, 일본 고속도로 이래가지고 2만원씩 받아쳐먹고 이래서 되겠어요? 하여튼 엄청 이런 후진길인데 이 길을 이제 제가 계속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뭐야 고속도로 가지고 시기 욕했는데, 이게 국도를 보니까 국도 수준에 비해서 고속도로가 맞긴 맞네요. 지금 국도는 조금 더 커브가 많고 길도 훨씬 더 험합니다. 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경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바닷가가 펼쳐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 조금 가다 보면은 바다가 나오고 이렇게 자연이라든지 뭐 이런 나무나 이런 풀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가꾸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주 멋지고 끝내주는데요. 이런 길을 67km를 더 가야지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멋진 바다 풍경이 오른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 고속도로 총 나오면서 제가 처음에 1050N 그리고 그 다음에 500N 이라고 1550N을 냈는데요. 이건 경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싼데, 보통 일반 차 같은 경우에 한 2000N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탄 거리는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이 2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만원 정도를 내야 되니까 고속도로가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팜트리 놓고 있고 이 남쪽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도상으로는 아마 제주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눈은 저기 산위에가 아니면은 눈은 잘 안 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널도 보시다시피 거의 한 100년을 묵은 듯한 그런 느낌의 터널입니다. 예, 가다가 여기 경치가 바닷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잠깐 세우고 여기 풍경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구름도 정말 멋진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런 구름이 있는데요. 예, 저쪽 바다를 배경으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판타스틱한 하늘이 보이네요. 예, 살짝 구도가 아쉬운데 여기서 ISO를 200 정도로 넣고 플러스 브라켓팅으로 나중에 HDR로 합칠 수 있게 브라켓팅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이 좀 흔들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브라켓팅 촬영을 오케이 한 번 더 멋진 하늘 오케이. 하늘이 정말 끝내줍니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친구네 동네에 왔습니다. 친구의 동네에 왔는데 이제 약 1km만 가면은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110km? 110km 정도인데 시간을 약 한 4시간 조금 안 되게 한 3시간 40분? 3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네 집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구네 집에 도착해가지고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네. 110km를 한 3시간 40분에 달리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차도 많고 고속도로라고 얼마야? 15,500원이나 뛰가는 이거 30km, 35km, 38km 15,500원이나 훔쳐가고 이 새끼들 완전히 저기 뭐야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도둑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한번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 6시 반입니다. 금방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있으니까 여기 스케치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경하러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여기저기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할 만한 곳이 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일본의 마을 풍경입니다. 일본의 마을인데 저기 집 앞에 그 자리가 넓은데도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를 여기다가 세워놨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조금 춥네. 드디어 차에 왔습니다. 이 차는 마스다의 경차. 마스다의 경차인데 이름이 카롤. 운전해 보니까 엔진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정말 좀 답답하고 뭐랄까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여기 뭐야 바닷가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촌인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각종 배들이 몰려 있습니다. 배들이 우리나라 배와 좀 다르게 전부 빨리 달리게 생겼네요. 저기 보시면은 배들이 전부 다 빨리 달리게 생겼어요. 지금 저기 앞에 신사가 있는데요. 저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배가 드나드는 여기 방파제한 항구니까 아마 이쪽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방파제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방파제가 이 태평양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파도가 세가지고 이렇게 방파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방파제 뒤에 다시 방파제가 하나 있고 그 속에 배들이 이렇게 등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신사가 여기 좀 조그만한 신사가 하나 있는데 이 신사를 어떻게 한번 사진을 촬영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일본에서 파도 타기로 제일 유명한 데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막 파도가
부서지고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서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친구 이제 남편, 내 친구 남편도 매일 여기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인데요. 아마 저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안 보이시죠? 저기 예. 네. 오 어디 있어? 네네. 저기 무게처럼 저기 돼 있는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 기온이 한 15도? 15도 정도니까 굉장히 쌀쌀한 편인데, 저기 물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뭐야, 그 파도 타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 참,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풍경은 이런 풍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기 신사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는 신사 이제 앞에 왔는데요. 저기 아마 옛날에는 저 고기 잡으러 간 그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철망을 쳐놔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았는데요. 아마 무슨 행사나 뭔가 있으면은 저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방파제 위에 있네요. 이 방파제 위에고, 이렇게 이 가로로 지금 바다에서 보면은 이 세로인데, 이 방파제 너머로 저기 아까 봤던 그 서퍼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서퍼들이 뭐 하는지 한번 바닷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저기 바다가 한 20m? 20m 되겠네.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 지금 길이라고 아마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무시무시한데, 아야, 소나무도 막 지르고, 뱀 나올까 무섭네요. 아무튼 길이 나 있네요. 이게 조금 길이 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정글 속인데, 아무튼 뚫고 나왔습니다. 뚫고 나왔는데, 이 모래사장에 오자마자 흙이 발 속으로 모래가 잔뜩 들어갔어요. 모래가 잔뜩 들어갔어요. 파도가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 세 보이네요. 파도가 조금 더 거칠어 보여요. 굉장한 파도 타기로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가 엄청났네요. 그럼 파도 구경할